자, 눈에 밟히는 귓게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의 매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자, 오늘의 도전 해봅시다. 자, 여기 인간적인 어떤 지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제일 좋은 지표인 것 같고, 도로 표지판 이런 거. 아, 또 이렇게 자연만 있는 이런 것은 참 어려워요, 하기가.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죠? 오, 이거 양이죠, 양. 양 맞나? 자, 목축을 하는 걸알수 있고요. 양이야,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 하면 역시 뉴질랜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일 수도 있겠죠. 영국인가? 이런 돌담을 보면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영국과 저기 뉴질랜드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 틀리면 큰일 나는데, 그죠? 그래서 막 운전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아, 이 돌을 보면 이끼가 껴 있는 거 보면, 아, 여러분, 이거 유럽풍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이런 나무들 보면, 와, 이 나무들 굉장히 이거 큰 나무인데요, 그쵸? 아, 여기 지금 양을 계속 방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양을 방목하고 있고, 아, 참, 이거. 자, 여기 집을 한번 볼까요? 보인다, 뭐가? 보입니다. 이런 게큰 저기가 돼요. 시틴트가. 무슨,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자, 영어권인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줄이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B, E, A, G,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같기도 하고요. 영국 같기도 하고. 이건 뭐죠? 이거 양들의 분변 같은 걸 모아놓은 건가요? 뭔가를, 뭐, 비료 같은 걸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고사리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양치 식물 있고요. 양치 식물이 있다. 그쵸? 그리고 쭉더 가봅시다.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표지판. 표지판은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봅시다. 패싱 플레이스. 완전 영어권이네요. 그래도 뉴질랜드인지 영국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 유럽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차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차가 예를 들어서, 아, 이건 1차선이네. 저 차가 막 그, 핸들이 그, 오른쪽에 있으면 영국, 아, 그래도 뉴질랜드일 가능성이 있나? 그죠? 아, 추측하기 전에, 아, 시간 제한이 있네요, 이거. 아, 이럴 수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아, 영국이네, 영국. 그죠? 영국 스코틀랜드네. 그쵸? 이거 뭐지? 아, 이거 다시, 다음 라운드.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이거 금방 해야 되네.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나 봐요. 그쵸? 아, 이것도, 일단 표지판을 보고요. 그쵸? 웨스트. 캘리포니아. 나왔습니다, 이건. 이거는 금방입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쵸? 캘리포니아. 웨스트 캘리포니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보너스 문제다, 보너스 문제. 그죠?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 자, 캘리포니아 어딥니까? 더 정확하게 추측해 봅시다. 캘리포니아 어디야? 스피드 리미트 55마일.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생겼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본 적이 없어. 아, 그냥 해봅시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죠 캘리포니아가 그죠? 캘리포니아 바다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국립공원인 것 같아요 왠지 이쯤에 찍어봅시다. 아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아유 근데 어쨌든 구규림 쪽이 맞네요 그쵸? 예, 산타마리아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다음엔 어디냐? 또 비슷한 데가 이건 아 여기는 딱 여러분 이, 아 이거 빨리 표지판 먼저 찾아봅시다. 자 봅시다. 유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 아닌가? 미국 아, 유럽인 것 같죠? 무슨 덴마크 이런 분위기 북유럽 분위기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인고 아 여기 더 못 갑니다 지금. 아 이럴 수가. 디젤 빌링 벤신 어흐 디젤 엠주크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독일어 같기도 하고 네덜란드일 칸 오렌지빛 네덜란드를 상승해서 오렌지쪽 오렌지빛 아닌가? 왠지 네덜란드 같은 분위기,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분위기. 조금 더 북쪽이니까 덴마크 쪽이 아닐까도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에서 더 못 가는 부위가 있네요. 근데 이거 시간 제한은 어디서 나오나? 벌써 봐. 시간 제한이. 벌써 가봅시다. 시간은 추측해야 돼. 시간도 추측해야 되나? 그 전에 네 아저씨 봅시다. 인종을 딱 보면 어 백인 아저씨예요. 뭔가 저기 그 네덜란드계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티르파 아씨 무슨 어 그거네요. 어 이렇게 움라우트가 들어있네. 캐핑 웬크 캐핑 실레반드 시티나 노르웨이 같은 데인가? 아, 노르웨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데 자동차 종류는 뭐가 많죠? 자동차 아니, 종류는 모르겠고 자 제가 봤을 때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일 것 같습니다. 추측해 봅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으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일 수도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로 한번 해봅시다. 덴마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울창한 삼님이 많으니까 한 이쯤으로 찍어서 아 노르웨이는 맞았는데 아 역시 조금 그거네요. 덴마크 쪽에 가깝구나. 예.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노르웨이가 아니라 아 이것도 참 야 이거 이거는 5000점 맞는 사람 자기 이 지역 사람인가?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라운드 자 기대됩니다. 어디가 나올까요? 아 이게 가만있어 보자. 우와 아름답습니다. 바위가 그냥 돌출돼 있고요. 그쵸? 바위가 있고 와 이거 어디야? 이런 걸 어떻게 하기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아닌가요? 그랜드 캐년 또 표지판을 봐야 뭔가를 알 수 있겠다. 아 표지판이 아닌데 어,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 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 야 이거 그랜드 캐니언 어디 있어요? 근데 표지판 없나 표지판? 아직 다 표지판. 자, 이 자연 구조만 보고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 그, 자, 전봇대 같은 거 보면 그
타지 문명국은 같진 않은데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 뭐라고 쓰이는 겁니까? 버키라고 쓰이나? 버키? 바클리? 바클리 이스트. 바클리. 바클리 이스트. 짐작 미국 그랜드 캐니언 아니면 호주 같은데. 강이 있네요. 강. 강. 바클리 사막. 그렇죠? 아이고, 또 다른 그게 없을까?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없나 모르겠네요. 호주인가? 아이씨, 이거 어떻게. 미국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인 것 같고, 미국에 좀 약간 사막과, 사막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산이 좀, 산, 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바위산이 많고 그런 곳이네. 바클리라는 곳인데, 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라고 한번 찍어보고, 사막이 있는 곳이니까. 콜로라도주. 약간 이 강이 있고 막 이런 곳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강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 이 정도로 찍어봅시다. 아. 남아공이었습니다. 15,000km 떨어져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 남아공인지? 어떻게 합니까 남아공인지? 그렇지 않아요? 바클리 이스트. 아, 진짜. 아, 다음 라운드. 아, 이거 진짜 치욕입니다, 치욕. 갑자기 이거 뭔가 아시아풍인 거 봤어. 아시아풍인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네요. 에그리오 글루? 에그리오 글루. 여기는 어딥니까? 저기, 뭔가, 국기가 팔락거리는데, 인도네시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쯤? 이런 걸 보면 좀 동양풍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사람을 보면? 그렇죠. 동양 사람 같은데. 설마 한국은 아니겠지? 표지판을 봅시다. 앙카라. 앙카라가 어디야, 근데? 앙카라가 어디지? 앙카라. 아씨, 어디지? 앙카라가. 어디에 수도지, 앙카라가? 저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 데인가? 자, 잠깐 봅시다. 왠지 카자흐스탄 분위기도 낫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인 것 같아요. 앙카라. 아스타나? 어디 수도지, 앙카라가? 아씨. 아,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디지? 터키? 아, 터키? 아닌데? 터키는 이스탄불인데. 앙카라라는 데가 어딨지? 바그다드 아니고. 아,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었나? 한번 봅시다. 함스바 어디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카불. 잘 모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저기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찍겠습니다. 최선의 주책 앙카라 어디지? 아프가니스탄 맞네.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구나. 터키. 터키. 야, 2872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엄청. 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지금 몇점 받았어? 8732점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는 아예 맞추지도 못했고, 시간 제한 때문에. 와, 아, 전체 결과 표시. 야, 1m로 맞춘 사람도 있네. 8.2m, 0.6m. 이렇게 맞춰야 1위를 할수 있게 있구만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아, 진짜. 여러분, 저도 한이 정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상으로 마치고 또 해볼게요, 나중에. 조만간 또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